이번 시간에 유동부채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부채 외상매입금과 지급어문료, 상품과 원재료 매입 시 사용합니다. 재고자산 매입 시 외상이면 외상매입금,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문료 처리합니다. 그 외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급여, 이자, 강사로 지급 시뗀 소득세 등은요,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매출과 관련해서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으로 처리합니다. 1년 이내에 상환할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시고요.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대금을 받을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유동부채 계정 과목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일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성컴퓨터에 대한 외상매입금 200만 원을 거래처 주식회사 삼정기업이 발행한 받으러움으로 배서 양도하여 결제하다. 차변의 외상매입금이죠? 자, 삼성컴퓨터가 되겠고, 대변의 받으러움, 삼정기획이 되겠습니다. 자, 배서 양도는 어음 뒷면에다 우리 회사의 인적사항을 써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음을 장부에서 제거하셔야 되겠습니다. 거래처 입력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7월 2일.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1기 확정 신고분의 부가가치세 300만 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3만 원을 포함해서 국민카드로 납부하였다. 자, 그 다음에 카드하고 관계되는 건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그랬습니다. 부가세 그 납부해야 될 금액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거 부가세 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급금 그 둘의 차액 중에서 예수금 즉 내야 될 매출세액이 대급금 즉 공제받을 매입세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 다음 달에 낼 경우 해당되는 분기 말에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 세금부터 납부를 했으니까 제거를 해야 되겠죠. 미지급 세금.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 카드로 결제 시에 카드사를 거래처에다 넣어야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입니다.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똑같네요. 예. 1기 확정 신고분의 부가가치세 미납분 100만 원을 납부 불성실 가산세 9천 원과 함께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단 가산세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금과 공과로 처리함. 자,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문에 따라서 가산세에 대한 그 계정 과목을 써주는 게 일반적인 그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미지급 세금, 그 다음에 가산세, 판관비 선택하시고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7월 4일, 영업직 직원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외부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한 후 강의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교육 훈련비죠? 단, 사업소득에 대한 온천세 3.3%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였다. 예수금의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전체 금액을 기재함. 3.3%가 전체 금액을 말합니다. 예수금을 소득세, 지방세 한꺼번에 합쳐서 예수금으로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예.
네, 교육 훈련비. 방관비 선택하시고 대변에 50만 원에 3.3% 계산기 한번 쓰시고요. 16,500원 나옵니다. 이거 떼고 지급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고 미지급한 1,100만 원에 대해 미지급금이죠? 국민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당좌수표는 1,100만 원짜리 발행한 겁니다. 자, 이때 당좌예금 잔액은 500만 원, 근데 통장의 잔액은 500만 원 있다는 뜻이네요. 예. 이 당좌예금 황금은행과 당좌차올 그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당좌차올 계정 과목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요. 자, 당좌 수표를 당좌예금 잔액에 있는 금액보다 더 크게 발행을 됐죠? 자, 이런 경우 해당되는 그 수표를 수취한 사람이 은행에다 제시하면 부도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사는 그 지문대로 당좌차올 계약을 맺죠. 당좌차올 계약을 맺으면 당좌차올 계약 한도 내에서는요, 한도 내에서는 부도 처리하지 않고 은행이 지급을 합니다. 이럴 때 당사의 당좌예금 계좌를 찍어 보면 초과 지급된 금액은 음수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자, 그 통장에는 이제 음수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걸 회계 처리하실 때는 은행이 이제 빌려준 것이므로 이걸 당좌차올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 당좌차올 계정을 사용하시오라고 그랬으니까 이걸로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문구가 없으면 단기차입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당좌차올 계정 과목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당좌차올 보고서 작성 시에 단기차입금으로 통합돼서 표시됩니다. 자, 은행이 빌려준 돈이므로 채무 부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